오늘의 지도부와 중진 6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유명하게도 우리 카네이션을 잘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작년에 아들, 딸들을 두셔서 그러시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어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의 어버이들께 감사합니다. 어버이들이 가슴 쫙 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어버이로서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안보가 국제사회에서도 패싱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가능한 이후에 발사체다, 전술 유도 무기다, 또 도발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장난에 매달렸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미사일을 취소하는 총국을 벌였고, 국정원도 일종의 그 야당의 도발 규탄을 무마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우방들도 노골적으로 우리 시선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아베 총리와 통화하고 우리와는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은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런 반응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국민 보고 성격의 청와대 비판에 국민들은 허탈해할 뿐입니다. 참으로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범여권 사당의 공수처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마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수처에 대해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고, 현직 판사와 여당 의원 박태 등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예상된 일입니다. 절차적 무효, 내용적 무효, 헌법적 무효입니다. 이제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다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회 정상화, 민생국회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 2주년 평가 토론회가 잠시 후 9시 반부터 정책위 의장 주관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비판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5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2.2년 중간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특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의 경우 단순 몇 년간의 침체와 위기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소득 성장, 두 번째 축은
세 번째는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3대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몰락과 쇠퇴로 이끈 3개의 악의 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 위에 쌓여 올려진 이론적 오류와 억지로 정철된 경제정책입니다. 임금은 시장이 결정할 가치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며 부작용은 참담했습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성장은 기술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입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정부가 소득을 조작해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발상은 경제학 개론에서조차도 반박될 오류이자 후보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는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영과 투자, 고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국가 번영을 촉발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모두 기업의 몫입니다. 기업이 있는 도시는 흥하고 기업이 떠난 도시는 침체와 몰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가 결국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서만 아껴서 써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만드는 일자리,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정부 비만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고 무상복지 확대하면 당장 국민들은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반짝 인기만 쫓는 매우 비도덕적인 정책입니다. 결국 이러한 3대 악의 축이 나온 현실은 매우 참혹합니다. 이를 최악 경제 지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루하루 터져나오는 경제 소식에 그저 국민들은 한숨만 내실 뿐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부채 1700조 원, 공공기관 부채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증발과 소득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실업률 3.8%로 2001년 이래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 40대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 분배 정책의 분배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경제는 불황과 탈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9.2%나 늘어서 47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1분기 민간 설비 투자 또 제조업 가동률은 정말 최악입니다.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은 줄어드는데 해외로 나간다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또 자영업 몰락, 네 번째가 자영업 몰락입니다. 폐업자 수 100만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자영업의 대출 규모가 2년 사이에 103조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경제가 의존하던 수출도 내리막이라는 것입니다. 뭐 환율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지표와 수치 외에도 이 3대 악의 축으로 인한 이 경제의 절망적인 얼굴은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경을 앓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의 그리스,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매우 깊어집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헌정농단 위헌경제정책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만 충실한다면 기본적인 성장은 가능합니다. 제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정권 출범한 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들자면 전실하던 우리 경제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정권이 됐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이념에 치우쳐서 국정을 이끌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못한의 바다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계십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노동,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현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업들은 해외로 퇴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 안 바꾼다고 하고 세금 퍼붓기, 보조금 뿌리기와 같은 현금 살포 처방이 급급합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렸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쓴소리 쏟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이 쓴소리를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듣고 정책이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쓴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집권 여당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자신들 탓이 아니고 해외 탓이고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된 것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경제지표 찾아서 그걸 부풀려서 국민들 속이겠다고 내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맞아서 우리 당에서는 오늘 문재인 정권 민생파탄 좌파 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를 잠시 후 9시 반부터 개최합니다. 중진 의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당겼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내놓았던 정부의 주택정책이 약발이 다 떨어지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 결국 핵심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어제 발표된 이 신도시가 이 수요에 부응해서 공급 효과가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문제인 서울의 수요를 과연 분산할 수 있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김현미 장관이 강남이 좋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한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차관, 강남에 살고 있는 이분들한테 물어야지 어디다가 묻는 건지 김현미 장관한테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에 대해서 그거에 응하는 공급의 형태로 시장 친화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 서울에는 절대 공급을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이런 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롭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 욕구와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틀어막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집값 폭등은 집값 폭등대로 하면서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에 신음하는 이런 상황 빨리 끝낼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합니다. 끝으로 유류세이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 시작한 첫날 기름값 일제히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역시 이 정권의 정말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꾸로 정권답게 거꾸로 모든 정책을 추진합니다. 작년 11월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인하되는 시점에 유류세를 인하해서 유류세 인하의 정책 효과를 크게 거두지도 못했는데
이제 기름값이 막 뛰어오르고 있는 이때에 유류세 인하 폭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기름값 인상의 폭을 더 키우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류세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만에 주류세 손실하겠다고 했다가 이 서민 소주값 올린다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미적거리고 있는데, 소주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소주값 올린다고 하니까 국민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현금 살포를 위한 세금 짜내기의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거꾸로 정권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패스트트랙의 숨은 정수 정원 본색을 드디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3당은 의회의 민주주의까지 짓밟으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정당 간 합의가 기본인 선거법을 날치기해야만 하는 속셈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결사적인 저항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은 아랑보다 하지 않고 총선 준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축소는 의림도 없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고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가면을 벗고 의원 정수 확대라는 애초에 지니고 있던 악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 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선거법 개혁이며 이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기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말장난으로 인해서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명칭을 바꾸더니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발표한 뒤에는 같은 용어를 복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개한 사진과 미국 연구소가 입수한 위성 사진 등을 검토해 보면 대다수 전문가는 한눈에 탄도미사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 정책 비판을 면하기 위해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고 딱해 보입니다. 국민이 비판을 하든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든 대통령은 김정은 감싸기로 일관한다. 그래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을 상징해 대비하는 것이 근본 이치인데 문 정부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국가 안위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청와대의 위기 탈출 말장난에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노자 도둑경에 나은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의 횡설 수설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이 밝혀질 때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방부는 아침 9시에 쐈으니까 도발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라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방부가 아니라 북한의 통전부 같은 북한의 무력 행동을 은폐하고 미화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국방부가 맞습니까? 국정원도 북한 눈치 보는지 미사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더라. 이렇게 정부 억지에 동조했습니다. 국회 본부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정부 억지에 동조하는 국회를 보면 한심합니다. 이러니 국회, 국민들이 국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군사비가 아니다. 그리고 NSC도 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서 우려한다 라고 한참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NSC도 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타격 목표가 한국인데도 한국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왕따를 스스로 자처하는 잡다 정권이라고 해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할 시기에 미국과 협력하지 않고 일본이 먼저 미국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북한의 미사일이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뒷짐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패싱당하는 것이고 한국이 패싱당하는 코리아 패싱의 발언 아닙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6월까지 해서 세 번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트럼프가 일본에 올 때 한국에 들를지 안 들를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이런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북한은 결국 우리말 잘 들어라 라는 노골적인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인질로 하는 국제 협박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 정부는 충실하게 고개 숙이고 순응하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태도 즉각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민주당의 2중대와 3중대에서는 의원수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2중대, 3중대는 결국 자기 밥그릇 늘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민주당 원래 아니 지역구를 18개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신 18개를 늘린 것입니다.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빌붙어서 2중대, 3중대를 자처하면서 비례대표를 몇 개 좀 더 얻겠다고 국회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챙길 건 챙겼다. 이제는 지역구 안 된다. 그야말로 후한 부칩니다. 그런 염치 없는 철판 가족의 이중대, 삼중대, 평화당, 정의당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들 국민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혁도 아니고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이같이 잘못된 것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제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정정하더니 이제는 도발이 아닌 훈련용이라고 외면하고 축소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별일 아니다 대북 식량 지원 나서자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보고 있자니 이 정부와 여당이 과연 제정신인지 대한민국 국민과 국토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창도 호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도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러시아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 수호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까 자기 일보다 더 걱정하고 대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민낯이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의 기강해인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연락사무소가 위치한 개성은 남북 경협의 상징적 장소인 만큼 김연철 장관의 방북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 도발 파문 속에서 미사일의 정체도 밝히지 못하는 정부가 뜬금없이 개성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니 의아하기만 합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던 문길동 정부가 이제는 개정휴업 상태와 다름없는 연락사무소를 찾아가겠다며 아닌 밤중에 문두께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여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뜬금없이 개성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 위반 조사특위 3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2차 특위 회의 당시 관세청 보고에서 북한산 석탄 부정 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 8월 관세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북한산 석탄은 수수료죄로 취득했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대금의 흐름이 나왔고 수수료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고 산 것으로 확인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였던 소극적 태도는 석탄 대금 전달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부실 수사이자 꼬리 자르기였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금융결의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석탄 대금이 어디로 전달되었는지, 이 과정에 관련된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북한과 거래가 연계된 사실을 이들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 압류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제가 되고 다시 석탄을 다른 선박인 동탄호에 환적한 바 있습니다. 그 선박은 목적지를 말레이시아로 해서 다시 출항을 했으나 아직 말레이시아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계속 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원산지를 세탁하다가 실패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 목적지가 없는 그런 유령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동탄호가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석탄을 양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회사가 처음에 이 석탄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히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순위 덕목은 정직이거든요. 정직. 국민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도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민들을 속여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읽어보면 자명합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또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권의 말로는 늘 비참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자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고용은 학살, 민생은 절망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적폐청산 후 협치 같은 얘기, 이런 건 대통령의 언어가 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결례죠.
대통령이 이런 언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집권 2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참담함을 그만 잊었다. 더더욱 참담한 것은 바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미사일 맞습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우리의 현무투 미사일. 우리의 현무투 미사일이 바로 사실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베이스가 돼서 만든 게 우리 현무투 미사일입니다. 이 세 미사일은 거의 샴쌍둥이처럼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재원도. 이 세 개의 미사일,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미사일이 맞는 거예요. 청와대와 군 당국의 대국민 답변은 틀린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탄도미사일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유엔 결의안 위반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군의 기본 방어 체계가 삼축 체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킬체인, KAMD, KMPR.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걸 사전에 탐지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게 킬체인입니다. KAMD는 우리 방어형 미사 체계를 말하는 거고, KMPR은 대량 응징 보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쏜 이 북한의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예요. 그리고 태연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차량에서 어디서나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축 체계, 킬체인, KMPR 다 무력화되는 겁니다. 우리 군 방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돼요. 사전 탐지, 선제 공격이라는 것이 이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신형이에요. 신형 하이브리드.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청와대와 군당국 아니면 자유한국당 둘 중에 하나는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탄도 미사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 위반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 않아요? 무슨 성과를 거양했습니까? 안보, 외교, 다시 한번 경제 자살, 외교 자폐, 국방 자폭, 고용 박살, 민생 절망. 그나마 지지가 무슨 한반도 평화 제스처를 가지고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더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제 그 중재자, 촉진자의 역할도 일본의 아베 수상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화하는 거 보세요. 아베가 한반도 문제 나서가지고 이제 중재자 역할 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진짜 왕따가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